내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나라 음식의 장맛. 예로부터 음식 맛은 장맛이란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만큼 전통 밥상에서 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우리나라. 된장과 청국장, 각각의 의미와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된장. 된장은 메주로 장을 담가서 작물을 떠내고 남은 건더기로 만든 장으로 음식의 간과 맛을 맞춰주면서 영양적인 면에서 식물성 단백질을 덤으로 보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된장의 주 원료가 되는 콩은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부를 만큼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해 최고의 건강식품으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국장. 청국장은 푹 삶은 콩을 더운 방에 띄어서 만든 발효식품으로 원료 콩과 비교해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B1, B2, 나이아산, 판토텐산, 각종 효소들이 풍부하며 이 중 특히 비타민 B2가 많아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주어 술이나 담배에 시달린 간을 보호해주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연구원뿐만 아니라 많은 과학자들이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세포에서나 아니면 동물 실험에서나 지금은 그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 동물 실험과 세포 실험에서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증명되고 있고요. 사람을 대해서도 실험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기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된장과 청국장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된장은 보통 음력으로 10월 말쯤에 메주콩을 물에 불려 삶은 후 일정한 모양으로 메주라는 덩이를 만들어 지푸로 매달아 이듬해 정월까지 통풍이 잘 되는 따뜻한 곳에서 발효를 시킵니다. 이것을 볕에 말렸다가 정월 말부터 3월 초 사이에 장을 담고 약 40에서 60일가량 지난 후 메주를 건져내고 간장을 뜨는데 이때 건져낸 메주를 항아리에 꼭꼭 눌러담아 실외에서 한 달 정도 숙성시키면 된장이 됩니다. 청국장의 경우엔 메주를 만들지 않고 대두를 12시간에서 18시간 물에 담가두었다가 한두 시간 푹 삶는데요. 그리고 볏짚 등을 넣고 37에서 42도씨로 보온이 되는 장소에서 2-3일 정도 발효시켜주면 색이 갈색으로 바뀌고 끈끈한 점진물이 생성되면서 실이 나오는 청국장이 됩니다. 즉, 청국장은 된장에 비해 속성으로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류의 세계화를 위해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청국장을 만들게요. 지금 먹어보니까 어때요? 맛있어요. 원래 청국장 뭐 사람들 좀 냄새나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청국장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냥 쿠키 맛인데 맛있어요. 청국장 쿠키의 가장 큰 핵심은 그 전통 우수 발효 균주를 이용한 과학과 전통이 접목된 그런 좋은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공 후에도 그 발효 균주가 살아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로 신기해하시고 되게 놀라워하십니다. 쿠키 하면은 아무래도 그 서양 사람들에게 익숙해진 음식이지만 그 안에 한국의 전통적 과학을 접목시켜서 세계화시킬 수 있다는 충분한 가능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고추장이라든지 된장이라든지 청국장을 먹어보고 나서 다 좋다고 하는데 서양 사람들이라든지 특히 유럽이라든지 미국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분석적입니다. 분석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요구에 맞는 컨텐츠를 제공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할 거로 생각하고 거기에 저희가 먼저 그걸 우선으로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세계에 나가는 어떤 그런 문화적인 행사를 한다든지 어떤 마케팅을 한다든지 마케팅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중요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약방의 감초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초는 거의 모든 약에 다 들어가는 데 유래된 말인데요. 발효와 숙성을 통해 다양한 영양분을 갖춘 된장과 청국장. 건강을 위해 세계인들의 식탁에 감초 역할을 하는 식품으로 발전되길 바라봅니다.